등푸가 있는데 칼로리가 높네. 생각보다. 김부각이 한 나는 뭐? 이렇게 이거에 한 5분의 1 칼로리인 줄 알았어. 야, 김인 줄 알았어. 아야, 오늘 아야 안 오신 거지? 이제 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오시고 계세요. 요 사랑 노래로 2주 하는데 오늘 생방송하고 지금 녹음하고 요거는 2주 동안 한시적으로 10초를 허용합니다. 10초 0초부터 10초까지 전주 10초를 원래 다시 허용한다. 금지였잖아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는 한다고. 여기 설명을 아, 전주 금지였어? 네, 그게 오빠 없는 동안 쓰는 거였고 그 설명은 아마 생방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지난주부터 네, 말씀드렸죠? 10초가 가능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명.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지쳐있어요? 에어컨 설치했거든. 에어컨 설치하느라고 방을 썼더니 아, 선물 몰랐던데. 뭐야 이거? 오빠 선물. 누가 준 거야? 청취자분. 기쁘게 좀 해주셔야지. 이거 주시는 분이 같이 주셨어요. 컵 만들어주신. 아씨, 안 돼. 잠깐만. 좀 병이 잠깐 나서 좀 바람 좀 쐬고. 바로 좀 방송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갔죠. 바로 들어갔죠. 오빠,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노래 퀴즈가 오빠 없던 사이, 형조부 없던 사이에 0초부터 10초 금지 룰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 퀴즈에 그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생방부터 이건 다음 주 거잖아. 이번 주까지 그 룰이 잠시 한시적으로 풀려요. 생방부터? 네, 예, 오늘 생방.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 주 거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아 그래?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본에도 있지만 그냥 한시적으로 풀린다. 풀렸었죠? 이렇게 지난 주부터. 왜요? 아, 예약하면 안 돼요. 힐링하는 시간이 좋아. 여러분, 예약 안 해도 되는 강남 곱창집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놔야 이제 다 척척해야겠다. 손님이 너무 높은데? 그래서 에어컨 그거 끝나고 일찍 와서 자야지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8시 5분에 도착했나? 잘못했지 뭐. 감쌌지.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사님이 해주신 건데. 그냥 사장님 좀 이따 오시면 돼요 하고 있는데 내가 안 왔으면 난리 날 뻔한 상황이지. 일단 청소가 안 돼 있고 공사 막 뚫잖아. 뚫는 막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선 널린 거부터 해서. 어젠 장사 못했네. 내가 오면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내가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미 가고 있지. 등에 대고 얘기하고 고장 났다고요. 여러분, 예약되고 정말 시원한 초대형 에어컨 두 대가. 근데 왜 두 대나 들어왔어? 그게 오픈 주방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 거죠. 너무 크던데? 그러니까 과하지 지금. 이 폭염에 이렇게 시원한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뒤통수 얼어요 진짜. 이게 사실 고깃집을 여름에도 가잖아, 곱창집. 근데 거기가 탁 불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더워. 여긴 안 더울 거예요. 여긴 안 덥습니다.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특히. 뭐지, 하이와트에서 그냥 틀어놔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없는데. 너무 시원해. 냉동 곱창. 아이스 곱창 한 판. 고기가 얼고 있습니다. 아. 불 꺼지는 거 아니냐고.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크던데, 그 에어컨. 너무 크지. 60평짜리 두 개. 60평짜리 두 개를 가게에 25평 정도죠. 120평에 들여놔야 될 거를 25평짜리에다가. 뭐 그게 에어컨인데 겨울에는 따뜻해져요? 냉난방. 웃긴 게 캐리어 에어컨이거든? 캐리어 에어컨이 LG 삼성보다 한 60-70만 더 싸. 그리고 삼성이나 LG 쪽은 지금 에어컨 생산을 중단해가지고 한 달 이따 받아야 돼. 왜? 한 달 이따 해 받아 그거를, 가을인데. 근데 딱 들어왔길래
바람이 내 쪽으로 안 오길래 좌우 풍향 버튼을 딱 눌렀어. 안 먹는 거야? 이거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에 써 있어. 좌우 풍향 버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만들어놨어? 계속 누르고 있었어 혼자. 무슨 40만 원짜리도 아니고 너무 막 만들었더라. 데코 데코. 예, 네, 데코예요 진짜. 캐리어가 에어컨 발명가 이름 아니야? 몰라. 그때는 없었나 보지. 진짜 좌우 힘들어. 되게 크게 있어. 없더라고. 서큘레이터는? 응? 서큘레이터. 그 뭐야?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순환시키고. 아, 필요 없어요. 아유. 필요 없어요, 그냥. 선풍기 다 버렸어요, 오늘. 싹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선풍기 47,800원 주고 샀는데, 싹 버렸어요, 세 개. 다음 주 중까지 쉬는 요일 있어? 너? 거기 가게. 가게? 가게는 안 쉬지. 가게는 연중 무휴지 우리는. 에어컨 쐬러만 가도 되냐고? 네, 와도 돼요. 친절하진 않을 거예요. 네. 형 선풍기 여기서 경품으로라도 뿌리지. 아, 이게 고기 기름이 좀 묻어 있어서 지적 원합니다. 냉곱창 먹으러 오고. 은행 대신 용국 곱창 가도 되나요? 여러분, 강남 곱창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쉬운? 은행 보통 온도가 몇 도지? 20몇 도 되지? 우린 17도예요. 가게가 17도예요, 가게가. 가게가 17도는 저기. 담요 줘야겠네. 국제대회가 IBC가 그 온도거든, 18도. 그거보다 더 춥단 말이야. 가게가 17도예요, 지금. 그 보통 여기 엔진실 뭐 이런 데다가. 그치. 기계 식지 말라고 해놓는 건데. 좀 더 내려가면 참치 얼어요. 여러분, 패딩 입고 오세요. 이번에 그 에어컨 공사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게 진짜 시간을 잘 맞춰야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곧 가을이잖아, 이제. 잘못됐죠. 아니, 9월까지 더울 거야. 아, 아침에 또 비가 오니까. 그리고 좀 따뜻해, 아니, 좀 추워지면은 잘 팔리잖아. 똑같아. 똑같아. 날씨 안 타, 똑같아. 진짜 맛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 다 문제죠. 아. 형 가게에서 자도 돼요? 시원하죠. 입 들어가요. 아유. 진짜 춥다니까 안 믿네. 17도, 17도. 쟤는 저기 밥 먹는 거야? 이전에. 밥 먹죠. 아, 예, 소해랑 저거 먹방을 아. 해가지고 지금 챙겨왔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줄 알았어. 밥 먹고 있길래. 여기서 밥 먹으면 이상하잖아. 잘못된 거지, 뭐.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1. SN은 온통 슬픈 단어들 뿐이구나. 아닙니다. 네? SN은 스노우도 있습니다. 눈이요. 그리고 선샤인도 있고 스타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렸어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8월 13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코 아이유의 소울메이트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S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S에는 슬픈 단어들 뿐이구나 라고 했던 얘기. 네, 하지만 좋은 단어들, 뭐 스노우, 선샤인, 스타 이런 얘기들. 아, 그리고 성재 있죠, 성재. 예. 스브스도 있고 스님. 예, 스님 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S-N-I-M 스님. 네, 그리고 뭐 솔로도 있다고 하신 분인데 이건 슬픈 단어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브스도 있죠. SBS 가장 기분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밖에도 뭐 스테이크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단어들이 많네요. 네. 자, 10만이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 10만이 무시하심?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덕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 덕후 퀴즈, 노래 중에서도 사랑 노래에 자신있다 하는 분들은 오늘도 덕후 퀴즈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만나기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월요일 코너 게스트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문자 소개할 거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대태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녹음 일정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폐병인데 지금. 건강 챙기다가 죽지 말래. 잘못했네. 얼굴이 큰일 났네. 후요에서 국산콕. 나 허리 아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니더라. 병원? 허리 잘못됐잖아. 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기침이 깊은 기침인데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기가 안 나왔어요. 담배 내가 감기가 왜 안 나? 큰일 났네. 몸이 약해진 거야, 혜정아. 운동해야죠. 늦었지. 만수무강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랜선 여친 일어나요. 돼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좀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네.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또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피곤해요. 아, 그리고 네,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아픈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냥 골고루 아프다 보니까 특별히 뭐 어디가 더 아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모자를 살짝 벗었더니 많은 분들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짠. 정말 반짝반짝하고. 네. 네. 그 기분 좋은 S 스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국 스님. 일본군 장교로 나오는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름 장교네요.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아 장교라서 좋다고요? 네. 장교 좋은 겁니다. 네. 빛 네. 용국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9095님. 드디어 에어컨 샀어요. 엄마가 안 산다고 하신 거 조르고 졸라서 겨우 샀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빠. 아, 네. 진짜 시원한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하면 정용 씨는 이가 갈리겠어요? 아, 저는 치를 떨죠. 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8월인데. 갑자기 중간에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에어컨 60평형짜리 두 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 이 정도를 하려면 저희 가게 사이즈가 있어서 한전에서 전기 증설 공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받아서 바로 꼽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설을 하고 검사를 맡고 이러다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을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온풍기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올겨울에 추우면 또 영국 스님 가기가 잘 되지 않을까. 에어컨을 놓고 이제 온풍기다. 네. 근데 9095님이 오빠라고 보내셨네요. 민방위 다녀오신 것 같고. 이 와중에 감사하네요. 네. 9059님, 저 10kg 빼야 되는데 좋은 방법 있나요? 배디는 프로 다이어터잖아요. 도와주세요. 아니, 저보다는 용국수님이 다이어터 아닙니까? 진짜? 네, 그렇죠. 이렇게 삐쩍 마를 수 있는 방법. 이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약도 네. 같이 많이 챙겨 드시는데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돈 쪽으로 쫓기는 게 제일 살이 금방 빠져요. 돈 쪽으로 쫓기, 빚을 지라고요? 네, 빚을 져야 돼요. 빚을 져가지고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이 안 되면서 마이너스 나고 이제 우차사 코너 17개까지 이러다 오면요. 잠을 못 자요. 그거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kg 빠지더라고요. 한 달에. 네. 밥 다 먹는데 4kg. 부채 다이어트. 네, 부채 다이어트 최고예요. 돈의 노예가 되라. 네, 금전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아, 다이어트 최고는 마음고생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망다니를 한번 보세요. 피부에 한적해 있어요. 채팅창에 성재형 대출받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추심 다이어트. 웃을 일이 아니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그 몸무게 잴 때마다 웃을 일이 아닌데 계속 웃어요. 웃픕니다, 정말. 네. 네. 아, 집에 빨간 딱지가 몇 개 붙여지면 또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10kg 대 이상으로 앞자리가 바뀌죠. 좋습니다, 그거. 성재형 한 10억만 빌리자라고 하신 분인데. 아유, 그럼 몸 반밖에 안 남아요. 반밖에 안 남는다고요? 네. 이게 웃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현실적입니다. 아, 네. 자, 아, 조재면님. 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2335님. 아버지 저녁 사드린다고 회전초밥집 갔는데 비싸다고 세 접시 드시고 배부르시다네요. 에휴, 그냥 실컷 드시면 좋을 텐데 부모님 마음은 다 이런가 봐요. 못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고전에 네. 아, 초밥 세트를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딴 데서 뭘 드시고. 일식집에서. 세 접시 먹고 배부르다야. 딴 거 먹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버지께서 뭔가 어, 드시고 싶어. 또 아버지께서 의외로 진짜 회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안 좋아하는데. 못 먹어서. 네. 감동.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친구든 누구든 간에 내가 마음 먹고 해서 딱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 또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많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회사에서 퇴근 전에 참치를 잔뜩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부 네. 수산물로요. 예. 0177님 드라마 라이브 이제야 보는 중인데 성우원이 멋있네요. 친들의 아버지 역할에 찰떡. 좋습니다. 잘 안 봐요. 예. 저도 좀 슬프네요. 이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역할하고 아, 가져본 적도 없는 애들과의 갈등 뭐 이런 거 하고 이혼당하고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슬펐습니다. 킬링 파트. 아직까지 안 느끼셔도 됩니다. 네. 아, 3250님. 요즘 심심해서 미래에 딸 이름 짓는 중입니다. 성재형은 딸 이름으로 뭐 생각한 거 있나요? 아니 얼마나 심심하면 딸 이름을 줘요? 아, 저 지어봤는데. 그래요? 저 셋째 딸까지 지어봤습니다. 셋째까지? 네. 딸 이름이 뭐예요? 아, 공개할 수 없어요. 아, 누가 그래요? 따라할까봐. 이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 낳으면 그 이름 그냥 쓰는 건가? 아들 낳으면요? 네. 아들 낳아도 쓸 수 있는 약간 중성적 이름을 만들었고. 순이? 네? 아, 배주현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배시은 어떠냐고. 네. 아, 중성적이라고. 배지파. 근데 웃긴 게, 이름을 짓다 보면, 네. 이름도 약간 시대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머니 때, 아니면 저희 때, 우리 다음, 보면은, 지금 지은 이름이 나중에 굉장히 유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영 씨는 뭐 지은 거 있나요? 저 애를 안 낳을 거니까요. 아, 결심했습니까? 네, 아예. 언제 결심했어요? 저요? 며칠 된 것 같은데요? 며칠 됐다고요? 네. 며칠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냥요. 자다가, 아. 애 안 낳겠다. 이렇게 하고. 네. 자, 아쉽게도 이게 프리선언 마지막 문자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사랑은 몰라도 사랑 노래는 심취해서 매일 듣는다. 사랑은 못해봤지만 노래방에서 사랑 노래에 감정 이입해서 매일 부른다. 하는 마음만 사랑꾼들을 위한 사랑 노래 덕후 퀴즈. 배텐과는 1도 안 어울리는 달콤한 사랑 노래 특집 더덕 퀴즈 쇼. 오늘의 더덕 퀴즈 쇼는 음악 퀴즈고요. 주제는 사랑. 아, 러브가 제목에 들어가는 가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배텐이랑 안 어울리는 주제는 왜 잡은 거냐. 그러니까. 이별 노래도 아니고. 막상 해보니 별로 안 어울리네요. 네. 근데 뭐 사랑이라는 게 꼭 그 노래로 나오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70% 이상이 대부분 이별 노래에 가깝고 잘못됐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못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알고 보면 가사를 음미해 보면 다들 잘 안 됐단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그 폭넓은 테두리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끝쪽. 그쪽을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다 지나갔어. 네. 이런 느낌. 사랑 어버이 은혜밖에 모르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진짜 안 됐다 진짜. 아니 정인국 씨한테 이렇게 안 됐다 진짜라는 말을 들 정도면 네. 진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진짜. 채팅창에 형 미안해 공감을 못 해야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아, 정인국 씨는 첫사랑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는 20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학창시절은 없었고요. 학창시절이요? 네.
그때는 별로, 예, 별로였던 것 같고, 스무 살 때 첫사랑이 있었고, 예. 그냥 그랬네요. 채팅창에 다 생각보다 늦네요, 라고. 예, 저는 원래 그때 약간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 여자친구, 그 여자한테 말 거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걔도 날 무시할까봐. 무시할까봐? 너무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쟤도 날 무시할까봐. 아, 그래요? 네. 아, 그때는 동자승이었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때는 머리가 살짝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파괴승이라고 네. 하신 분이 있고.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첫사랑이 짝사랑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엄청 많죠. 그럼 저도 첫사랑은 이제 20살. 20살? 네. 빠른 게 20살이에요? 아, 20살 아니구나. 나도 20이고 형석 씨도 20살이면 여기 약간 문제 있다 근데 진짜. 그렇죠? 아, 생각해보니까 좀 됐네요. 8살. 8살이면 가만히 있어. 몇 년 전이야? 30. 예. 계산이 이제 잘 안 되는데? 8살, 30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아나운서가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신 분인데, 거짓말 아니고 지금 시간이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남자들한테 첫사랑의 기억은 거의 반 이상은 좋은 기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짝사랑이 많아서. 네. 사랑하는 여자에 꼭 불러주고 싶은 사랑 노래 있습니까? 안 불러요. 부른 적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앞으로도 안 부를 거다. 왜요? 예? 부르기 싫으니까. 불러달라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 그래야죠. 그래요? 예. 예전에 어떤 만났던 여자분이 이제 전화기에 대고 오빠, 나 자기 전에 노래 하나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전화 바로 끊더라고. 그다음부터 차단. 와, 정말 최악의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야, 예. 전 남친을 운운하는 거는 이제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아, 뭐라 그래요? 나 노래 부르기 싫은데. 그거는 거의 싸우자는 거 내지는 헤어지자 이 사이쯤에 있는 최악의 드립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노래 불러줘.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 왜 불러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 남자친구도 그렇게 했어? 야, 어쨌든 또 그대가 딱 전화 끊고 하는 일 그렇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이거 다 만납니다. 네, 네. 자, 저 형 머리카락만 없는 게 아니었네라고 하신 분까지 다 없어요 저는데. 네. 네. 최악이다 모쏠이 났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야. 와, 싹 남자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노래를 불러줬으면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 싹을 잘랐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잘렸죠. 자, 아무튼 그 오빠 자기 전에 웃겨줘 이거는 되나요? 그러면 자기 전에 웃겨줘? 네. 별로 웃기는 캐릭터 오빠 나 잘 것 같은데 이제 웃겨줘. 그럼 자야지 뭘 웃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애창곡으로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아, 나이 너무 많이 됐다. 왜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이거 제가 아는 노래 그 노래 맞죠? 맞아요. 네. 1990년에 나온 노래. 네. 야, 거의 오늘 같은 밤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죠. 이런 사람끼리 아무튼 첫사랑 얘기하고 있다 자체부터 잘못된 거지. 이것도 그 굉장히 아픈 노래잖아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네. 그 가사 가장 슬펐어요. 참, 네, 그렇더라고요. 그때쯤에 뭐 비슷하게 겪은 게 있나요? 아니 그 노래방에서 키가 안 올라가지고. 아, 그래서 더 슬픈 노래. 네,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베디 감성에 먼지 쌓였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꽉 쌓였어요. 오래되면 먼지 쌓입니까? 감성 그렇지 않아요. 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게 뭡니까 지금? 노래방에서 181번 누르면 됩니다. 야. 자, 그러면 노래방 세 자리, 세 자리요? 며칠 사이 세 자리를 누르라고? 네. 잠깐만, 며칠 사이에 야윈 스님 달래고라고 신문 있어요. 아, 자, 세 자리 진짜 아니다 이거. 노래 더더 퀴즈쇼 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전화가 연결되면 말이죠. 사랑, 그러니까 러브가 들어가는 이제 가요죠. 가요를 랜덤으로 한 곡을 골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1초간만 딱 들려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듣고 어떤 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0초에서 10초까지 구간도 고를 수 있도록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왜 이런 특별 룰이 생기게 된 건지는 지난주 방송을 참고해 주세요. 네네. 자, 만약에 일단 뭐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 저희가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푸시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계좌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도전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싹 털릴 텐데. 하긴 뭐 치킨 나눠주고 그러는 거지. 자기 몇십만 마리가 폐사했대. 에이, 그렇다고. 잠깐만. 네. 일단 통화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하다가 한 문제만 빨리 하자. 그렇게 사람. 이름 뭐지? 지금 할 분? 민선님. 응? 민선님 전화 안 받으셔서 여보세요? 야, 근데 러브는 진짜 어렵다. 광범위. 그렇지. 근데 다 히트곡이니까. 아니, 그 앞분까지 촬영한 거 어떻게 맞추냐고 나오면. 90년대부터 네, 시작할까? 그러면 이 네, 노래만 네, 들어가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 들어가려고 괜찮으세요? 그래도 우리 유명한 노래를 많이 넣으니까. 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목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1번에 연결되셨어요. 제목, 자, 네, 제목. 그럴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세요? 네, 어디세요? 네. 아, 길거리인가요? 아, 한 대씩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오빠입니까? 영국 오빠입니까? 아, 난 아니죠. 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선님. 어떤 일 하세요? 예? 예? 회계. 회계. 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부산적이요. 그렇죠. 복잡하죠. 그렇군요.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3주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아, 네, 제가 이직을 해가지고 아, 네, 이쪽 일이 아니었는데 네. 어떤 거 하셨는데요, 그 전에? 저요? 네. 뭐 영상사도 해보고, 사회복지사도 해보고, 병원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어요. 오,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로 오셨네요? 전이맨이네요, 축구로 치면. 뭐든 잘하는 과일? 아, 뭐든 잘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이러다 네.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네. 저희가 오늘 말이죠. 사랑, 러브가 이제 제목에 들어가는 가요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지금? 저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저 그러면 혹시 한 소절을 살짝 불러주시면 네 서문탁 씨 노래 네 됩니다. 어떤 거 하시고 싶은데요? 제가 이승환 예? 그냥 한 소절만 해요, 아니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계속 불러도 돼요. 네, 예, 저기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네. 아, 지금 시작해요? 네, 예, 예. 지금 네, 하시면 돼요. 질문만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예. 제가 뭐 처음이라서. 아, 네네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채팅창에 복면가왕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제목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아, 네. 자, 한 수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임미선님 아까 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네. 임미선님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아, 히든싱어 가져가신 분까지 있는데 대답이나 질문을 그만해 주시고 네네. 네. 자,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길거리에서 노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차 안이요. 차 안에서? 아, 운전하고 가시면서? 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요. 아... 네. 아, 친구분도 계시군요. 네. 아, 그래서 저유가 나왔군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친구분은 아닙니다. 채팅창에 네, 알코올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아니죠? 네, 정상인이에요. 네. 네. 정상인이에요는 더 수상한데요? 네, 약간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아, 노래를 잘 불러주셨으니까 기획 한 번 더 있는 거죠? 네네. 네, 총 기회는 세 번입니다. 네. 예, 예. 미선 씨. 38초요. 예. 저희. 문장 너무 안 맞는다 진짜. 저기 미선 씨. 네. 38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 말씀하셨으니까 38초에서 39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네. 어? 다시 뭐라고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어, 표준어로 하면 뭐죠? 사랑의 배터리요. 정답입니다. 야, 야, 아 진짜 터졌어요. 한 소절 가능합니까? 한 소절? 네. 네. 부산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에! 그림이 너무 업데이트다, 좋다! 저희, 그, 미선 씨. 저 2부 가야 돼요, 2부.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배구가드 깼는데, 채팅창에 누가 남이춘 연결했냐고. 남이춘 누나 아니, 언니 아니냐고 하시고. 자, 배구가드 꼭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 되게 특이한, 되게 특이한 캐릭터다. 하고 있어. 임미춘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소리. 사랑의 배터리 짧게 듣고 이거 자, 사랑의 배터리를 홍진영 씨 목소리. 자, 사랑의 배터리를 홍진영 씨 목소리로 잠깐 듣고 짧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나 미선이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전화 다시 연결할 거고. 저희 룰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가실 건지 여쭤볼 거거든요. 다시 연결할 테니까 잠깐만 들고 계세요. SBS 방송 들려 형, 방송해야지.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코너 더덕 퀴즈쇼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 주제는 사랑, 러브가 제목에 들어가는 가요입니다. 청취자가 직접 고른 구간을 1초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음악 퀴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킨 상품권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항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임미선님이 1부에 아주 큰 해피바이러스를 주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청취자분들이 연결해서 네. 기분이 확 올라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네. 어, 이번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겼어요.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네네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또 깔아요? 네.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채팅창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시고. 아, 그럼 이딴 얘기네요, 나이가 좀. 그쵸? 나 미선이야,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20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채팅창에 누나 남편이 있어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아, 대충 그려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미선 씨. 네.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요. 노래도 일단 하나 맞추셨잖아요. 네. 일단 치킨 한 마리는 획득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오,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네. 아, 근데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늘 닭을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노래방 자주 가세요? 노래방 아니요? 오, 그래요? 노래 그래요? 굉장히 잘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간 노래방 언제 갔습니까? 엊그제요. 맥주 많이 드셨어요? 네? 예? 아닙니다. 자. 아, 소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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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저희를 갖고 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채팅에서 가는 길이에요? 예, 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었어요. 네. 아, 채팅창에 누나 팬이에요. 올라오고 있고요. 완전 팬입니다. 네. 네. 자, 다음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씨. 네. 그럼 일단 한 마리 획득하셨고, 이게 맞추시면 두 마리가 되는 거고 네. 틀리시면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주세요? 예? 예, 아예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도 꼭? 그래도 꼭?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차피 기회는 세 번입니다. 저희는 닭밖에 없어요. 네, 치킨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1분 42초요. 좋습니다. 1분 42초에서 1분 43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살짝 어려운 듯한 느낌인데요. 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채팅창에 미선 누나 내일 배텐이랑 전화한 거 기억 못할 듯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오늘 주제는 사랑, 러브가 제목에 들어가는 가요입니다. 자,
예, 뭔가요? 유선 씨? 시간. 예? 미녀요? 미녀요. 네, 네, 당연히 아니고요. 제목에 사랑 혹은 러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가요입니다, 가요. 네. 자,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9번 어디 열어볼까요? 36초요. 36초요? 네. 네, 좋습니다. 36초에서 37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잘 고르셨습니다. 이제 감이 오나요? 어, 그래요? 큰일 났는데. 어, 채팅창에 제발 이 누나 맞춰줬으면 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맞췄으면. 네. 당연한 거죠. 맞췄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 네. 아, 아까 미녀 사랑가 고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어떤 노래일까요? 3초 드립니다. 정답 어차피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아무거나요? 네네. 아브라카타브라? 네. 네. 너무 아무거나 얘기했다, 근데. 네. 아브라카타브라는 제목이 그, 안 들어가잖아요. 그, 임민서님? 제목에 사랑이나 러브가 들어가는 문제만 내고 있습니다. 제목. 잠깐만요. 한 구간 더 듣고 네. 맞춰주세요. 이 한 구간이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미선 씨. 네, 파이팅 하셔야 돼요. 자, 친구분이랑 회의하셔서 몇 초 열어볼까요? 친구 운전하시게 두고요. 3분 21초? 3분 21초요? 노래가 짧으면 그 구간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분 49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 2분 49초에서 2분 50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노래, 최초로 노래가 끝난 부분이 나오고 말았어요. 노래가 없어요. 예? 예?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왔는데요? 네. 노래가 끝났어요. 노래가 2분 47초보다 짧아요. 네. 그런 노래가 어딨어요? 저희가 이제 제목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는 거짓말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네.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노래 길이가 2분 47초. 네, 흔치 않죠. 네. 흔치 않죠. 마시긴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자. 유선씨. 초반에 전화했을 때 발라람 어디 갔어요? 너무 우실라 그러는데. 네. 치킨을 뺏겨가지고. 아. 자, 그러면, 아, 마지막 구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처음으로, 네. 어, 빈 곳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음악이 안 나왔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 구간이 음악이 없는, 다 끝난 네. 부분이었습니다. 미선씨. 네. 그럼 배디가 한 번 더 드린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올라오셨고.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딜 열어볼까요? 1분 12초요. 1분 12초.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분 12초에서 1분 13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결정적인 정답! 네, 정답! 사랑은 음악도 그거. 예? 그거가 뭐예요? 뭐야. 예? 네. 네.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건너. 자, 아빠 3초 다리인가요? 드립니다. 3, 네. 3초. 네. 은하수 다리를 건너? 네. 가방에서? 뭐, 다방에서? 뭘로 하시겠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가방이라고 하신 건가요? 다리를 건너요? 사랑은? 네, 사랑은? 은하수까지는 일단 고정이죠? 네? 은하수까지는 고정이고 뒤에가 약간 헷갈리시는 거죠? 사랑은? 네. 가방에서? 예, 정확하게. 사랑은? 사랑은? 예? 네? 은하수, 네. 은하수 다방에서. 오! 정답입니다! 야. 네. 자, 은하수 다방에서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습니다. 은하수 다리를 건너는 약간 윤수일 씨의, 그쵸? 그렇죠. 아파트. 네. 은하수 다리를 건너. 이거 있죠, 네. 네. 미선 씨! 두 마리 획득하셨습니다! 네. 치킨 두 마리 획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거의 집에 가는 분위기네요, 이제. 네네네네.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한 번 더 하면 또 뭐 줘요? 한 번 더 하면 한 마리 더 드립니다. 근데 틀리면 또 안 줘요? 네, 안 네. 줘요. 네. 친구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저희요? 아, 저희 서섭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 갈게요,
네. 아, 채팅창에 누나 이제 해장하러 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아까부터. 네,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자. 네. 친구분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네. 네. 채팅창에 누나 꼭 집으로 가요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누나 숙취 조심해라고. 네. 유선씨 마지막으로 베디한테 하고 싶은 말 말씀하세요. 네.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배터리 라이브로 살짝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 옆에서 불러주... 네. 자, 이런 것이 바로 페이드 아웃 기법인데요. 네, 그렇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아, 근데 너무 텐션이 네. 방송용이셔가지고, 저는 꼭 홍진영 씨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 너무 느낌 좋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해서 한 시간 다 갔어요. 네. 네. 다음 분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치킨 챙겨가지고 보내드리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크다. 아니 저는 페이드아웃 했는데 여기를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 계속 하고 있었어? 그게 다 빼나가가지고 전화 받은 거 저 그만해요. 이게 90년대 라디오에서 되게 유행하던 테크닉이어가지고 얘를 좀 바란다고 혼자 어디까지 불렀지 그러면? 그러다가 계속 나 잘린 거야?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안 불어? 얼마나 마신 거냐? 네, 지금 밤 연결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1번이요? 응?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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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재 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TV 보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은데? 아, 연결됐는데 왜 말씀 안 하시지? 네. 여보세요? 네네. 뭐야? 네. 아까 안 되셨어요. 1번 맞아? 왜 우리랑 얘기 안 해? 네. 말씀하셨대? 네. 안 들으셨대? 방금 성재님 우리 들렸잖아, 우리도. 안 들으셨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저희 지금 다시 연결할게요. 네. 안 들으셨고요. 안 들으셨구나. 아, TV 소리만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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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으로 다시 할게. 2번? 아니, 1번이지. 1번 맞아. 여보세요? 아, 예. 탔어요, 왜 이래?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연결은 돼 있는데. 뭐, TV 켜놓으셨는데? 뭐 보시려면 되게 재밌는 거 보시려면. 지금 뭐 드라마 할 시간인가? 아, 네, 잠시 죄송합니다. 뭐지? 잠시만. 그냥 뽑았대. 남자랑은 통화 안 한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부모님. 네, 이제 진짜 연결될 거고요. 아, 네. 지금 이제 다시 연결해볼게요. 네. 네. 지금 2번이요. 2번.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 일산에 사는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이보은 씨? 네. 이보은님? 네. 반갑습니다. 학생이신가요? 어떤 일 하세요? 저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공기업. 시내 직장이시네요. 네. 입사한 지 얼마 되셨는데요? 이제 3년차? 3년차. 밑에 이제 막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네. 같은 회사에는 없고. 네. 그럼 3년차인데 막내를 하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막내예요. 완전. 어.
어, 그러면 기쁨 어, 많이 받지 않나요? 아, 채팅창에 아, 공기업이라니까 킹기업 보은 누나 사랑합니다 오고 있고요. 네. 아, 보은 씨 저랑 결혼합시다 오고 있고요. 이렇게 인기가 네. 있어요. 어떤 쪽 분야 공기업입니까? 방송 쪽 공기업 KBS인가요 혹시? SBS 같은데 KBS 아니죠? 예능국 아니에요? 어. 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누나 저 청소 잘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 남자친구 있나요? 어, 남자친구요? 네. 없습니다. 오, 왜 없어요? 어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 휴가 안 갔다 오셨어요? 아 휴가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고? 어. 야,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직 문화가 좀. 네. 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냐고. 혹시 혹시 자행 조사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뭐 청취율 미가 조사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저희 네. 그 올바르게 방송하고 있나 이렇게 암행 조사, 함정 수사 네.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 배텐 중에서 가장 좀 상스러운 코너인 정용국 씨 네. 방송 일부러 지금 매사 들어오신 거 아니죠? 잘못 걸렸어요. 네. 걸리면 나죠, 뭐. 아, 감사합니다. 저희 배텐 어떻게 즐겨 들으시는지? 어, 가끔씩 듣는데. 또 이렇게 연결돼서 진짜 너무. 야, 오늘 그 배디 팬이 굉장히 많네요. 뭔가 느낌이 잠복 수사 느낌이 좀 나는데. 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니 PD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 정통 방송 하죠. 네, 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저희... 어쨌든 차에 치킨 하나 드리고 시작하자고. 여기 무조건 열려 있으니까. 뇌물로, 뇌물. 네. 아, 너무 호감 캐릭터라서. 호은 씨.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노래 퀴즈 하는데 주제가 그 노래 제목에 사랑이나 러브가 들어가는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어, 좋아하는 노래. 예, 제목에 사랑이나 러브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합성은 안 되죠. 합성 네. 어떤 거요? 됩니다. 러브가 영어니까요. 네. Let me love you. 아, 원래는 그 저희가 가요만인데 네. 아, 저희 초니 PD가 급히 방통일지도 몰라서. 팝송까지 허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그냥 여기는 예. 그냥. 예. 자, Let Me. 네. 아, 예, 팝송도 허용해드리고요. 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미녀도 되고 네. 뭐 다 돼요. 부르실 수 있는 노래는 다 됩니다. 아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네. Let Me Love You. 어, 아니 근데 그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어, 그냥 어, 사랑이 들어간 노래는 웬만하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은 씨가 만약에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회가 두 번인데 세 번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어, 배튼 잘 안 들으시네요. 자, 한 소절 자. 어떤 노래 해보시겠어요?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네.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오,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그 악동 뮤지션의 노래는 아니고 10cm인데요. 네. 아, 맞아요. 10cm 뮤지션이 커버한 것도 아, 커버한 것도 있어서 어, 그럼 방통이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그렇죠. 우리 지금 오늘부터 사랑은 은하수에서 아, 악동 악미 네. 노래입니다. 오늘 은하수 노래가 참 오늘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자 저희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네.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야, 막히네요, 노래가. 노래에 굉장히 귀여움이 묻어있어요. 아, 야. 정말. 훈 씨. 그 조직은 정말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많이 이쁨 받죠. 그러니까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이제 약간 눈치 준다 싶으면 노래 한번 부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요. 다 이뻐할 것 같으니까. 자, 아,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원래 저희가 그 빵빠레는 잘 안 틀어드리거든요. 저희 방송이니까 네. 정답을 맞힌 것도 아닌데 어 효과음 다 가지고 딸랑딸랑 효과음이 나갔어요. 자 네.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회는 총 3번입니다. 노래를 잘 불러주셔서 하나가 기회가 추가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어디를 열어볼까요? 어, 몇 소를 들을 수 있는지 정하는 거죠. 네네. 저는 2초. 2초. 완전 도입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2초에서 3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정답 뭘까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가수 이름부터 말하면 되나요? 네, 네. 얘기하세요. 트와이스? 으흠. 정답. 그 다음. 뭐요? 러브.
What is love? 아, 스펠링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스펠링이요? 네. W-H-A-T. 이야. 배운 분들이 방송 관련 공기업에 들어가십니다. 난 그 와중에 또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 하는 방송인 얘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이게 지금. What is love 뒤에 물음표 들어갑니까? 느낌표 들어갑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네. 더럽다고. 저희가 더럽습니다. 예, 네. 네, 죄송하고요. 네. 역시 배우분이고. 이 느낌은 진짜 더럽다는 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오, 더러워. 이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었어요. 채팅창에 보은이가 더럽다면 더러운 거다. 네. 그렇죠. 네. 현실적이네요. 배튼 1회 경고. 지금 더럽다. 아. 근데 이 와중에 일단 보은 씨가 치킨 한 마리 획득을 하셨어요. 몰라요. 어디 치킨인지 드셔보시면 알죠. 아, 혹시 뭐 어떤 거 먹고 어떤 걸 안 먹고 이래요? 아, 예. 아, 케이크 좋아한다. 채팅창의 공기업이라 역시 깐깐하다고. 네. 네. 힘들다, 힘들어. 어, 이거 함정수사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디 치킨을 얘기했으면 바로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네네네. 저희가 그 수의 계약에 내는 게 안 되고 무조건 입찰이기 때문에 예. 입찰 예. 뭐야. 자, 편식하지 마시고요. 건설하니? 예. 침 흘리시냐고. 예. 자, 보은 씨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잘 피했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이런 거 잘 피해요. 저희가 한 번에 맞췄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를 걸고 한 마리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보은 씨, 배트는 오늘 처음 듣죠? 아니요. 저희 원래 이 시스템이 있어요. 아, 되게 오래됐어요. 자극하지 마세요. 네? 자극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네.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맞추시면 두 마리가 되는 거고요. 네. 틀리면 없습니다. 아, 한 마리도 없다고요? 네. 굉장히 서운해하시네요. 뺏긴 것처럼. 근데, 보은 씨. 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틀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는 계속 세 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뭔가 정영욱 씨 때문에 지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얘기도 못 채팅창에 지금 배텐 풍전등화라고. 네. 이보은 암행어사 화이팅! 이라고. 외쳐드리고 자, 싶네요. 가보죠. 채팅창에 원금 보장해드리라고. 네, 원금 보장입니다, 이거. 자,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디 열어볼까요? 잘 찍으세요. 5초? 5초. 더 이쁜데요. 5초 됐죠? 네. 자, 좋습니다. 5초에서 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렷합니다. 네, 잘 찍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원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죠. 아니,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에 뭐? 사랑을 했다?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했다. 아이콘, 확실합니까? 아이콘 스펠링 혹시 가능합니까? I-K-O-N. 와! 배운 분이에요, 배운 분이에요. 정답입니다! 준비하듯이 하네. 네. 두 네. 마리 획득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 마리도 갈 수 있어요. 네네. 틀리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맞추는 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틀리면 네. 틀리면 네. 두 마리?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가겠습니다. 오, 도전. 세 마리입니다. 네. 자, 맞추면 세 마리, 틀리면 처음으로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신중하게 잘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위험한 곳에 왔어요, 또. 네, 네, 네. 아, 아, 그럼 이제 본인이 문제를 안 맞췄으면 좋겠다.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아,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최신 노래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아 몰라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지만. 20대. 20대. 초반? 후반? 초반이랑 후반 너무 다른데. 많이 틀린데요? 네. 6, 7살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순간 헷갈,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어디 가서 초반이라 얘기하시나 보다. 몇 살 차는 거야? 20대 초반이야? 이렇게. 아, 네. 아 저희가 그 사실 그 20대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초니 PD가 2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로 맞춰드린 건데. 네. 아, 그럼 저희가 다시, 그러면 몇 년도를 좋아하세요? 어느 시대를? 저 때는. 네. 막, 빅뱅이라든지. 음흠. 아. 네. 아.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호명한 노래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그럼 한번 가보죠. 네. 자,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나 근데 잠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길 세 번 남았어요? 네. 이분은 계속 다 그냥 맞히셨습니다. 네네. 어디 알아볼까요? 3초. 또 도입분들 좋습니다. 3초에서 4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전주 부분이 살짝 나왔는데요. 응? 네. 보은 씨. 자, 감이 오나요? 기회는 총 두 번 더 남아있고요. 네.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없습니다. 네, 갑자기 다급해졌네요. 아, 자, 저희, 네네네. 그 뭐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기회가 그래 두 번이 남았으니까 편하게. 네. 치킨 세 마리를 걸고. 아, 나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자, 그럼 일단 포기? 예? 포기. 네. 자. 자, 그럼 이제 어우, 기회가. 참, 이 외람될까봐. 네. 떨리네요.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옆에 누구 있나요? 어디에 지금 계세요? 아, 저 카페에 있는 상가? 아, 상가에 계시구나. 조용히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왜 상가에 계세요, 근데? 아, 생소한 카페에 있다가 좀 시끄러워서.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야, 알겠습니다. 친구한테 승전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네네. 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아있습니다. 네. 자, 어디를 열어볼까요? 30초요? 좋습니다. 두 번째 기회인데요. 30초에서 3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예? 네. 그럼요. 저희는 유명한 노래만 드립니다. 보은 씨가 살짝 느낌이 안 오나 본데요. 네. 아까랑 같은 노래예요? 네, 똑같은 그럼요. 노래입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더럽진 않습니다. 똑같은 노래. 네. 어, 일산 탄현 스튜디오 1층 카페냐고 질문이 있어요. 오! 네! 사랑비? 뭐야? 사랑비? 사랑비? 가수 누구죠? 김태우? 김태우?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김태우의 사랑비? 확실합니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약간? 약간. 자신있으면 그럼 한 소절 해주시겠어요? 가사 뭐 했지? 사랑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맞아. 네. 야. 오늘 너무 후하다 우리. 음악 틀어지고 빵빠레 나고 난리 났네. 아니 빵빠레를 미리 틀려고 PD가. 네. 어, 접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은 씨. 죄송합니다. 빵빠레 간다고 이상한 노래가 나갔어요. 네. 저 이 노래 추억이 있거든요. 아, 어떤 추억이? 여기 뭐 하는 자리예요, 근데? 네. 네. 노래방에 가서 네. 아. 불러줬어요, 이거를. 오. 그래서 오. 받아줬습니까? 어, 어, 네. 이야. 그럼 지금 원래 받아줄 마음이 없었는데 노래를 불러줘서 받아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뭐 상담하는 프로예요. 제트장의 네. 보은 누나 오늘 해피투게더 나온 초대 손님이라고.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방송 참 편하게 하네라고 하시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하세요. 뭐 집안 네. 얘기도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군대 간 얘기 보다 네. 다들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어쨌든 혼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헤어진 얘기하면 또 이분이 핑계가 불편하실까 봐. 옛날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 상관없죠. 보시. 네. 자, 이제 후라이드, 양념, 간장 세 마리 다 획득했어요. 진짜요? 네. 대박. 자, 더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더 가냐고요? 네. 네 마리. 더 갈래요. 아, 난 가고 싶지 않은데. 네. 그만해야 돼요. 아, 저희가 근데 아쉽게도 정말 시간 관계상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세 마리 챙겨 드리고 보은 씨 만약에 아, 이제 네 마리를 갖다가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섣볼 수 있어요. 이제 슬슬 이분이 반말도 섞어서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아, 좋다 좋다. 아까부터 나한테 반말했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네. 알고 있었는데. 자, 아, 이거 알 것 같아. 저희가 뭐지? 너무 저자세다 보니까 아, 난 친구인 줄 알았어. 예. 네. 네. 아, 네. 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역시. 네. 이게 바로 그, 저희 방송사 직원들의 인권도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예. 이 와중에 어찌됐든 치킨 3마리는 획득하셨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K치킨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완전 좋아요. 네,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네. 갑질 누나 오늘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감사했습니다. 역시 방통위는 이 방송계 최고 포식자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자, 아, 감사드리고 이보은님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방통이 파이팅! 야. 광고 듣겠습니다. 난 중간에 갑자기 아. 자기 사연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 사연 얘기해가지고 저희는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 보소 보소 이름 이게 앞 두 분 중에 한 분이 보통 한 명씩 돼서 방송 살리는데 그렇지. 대분이 두 분이 동시에 돼가지고 내가 아 이렇게 살리는 캐릭터가 아 질문 하나 할 거 있는데 까먹었다. 혹시 미선 씨 알아요? 물어볼 거. 혹시 임미선 씨라고 알아요? 같이 또 친구 아니야? 어 그러니까. 옆자. 아, 옆자에서 회계 보시는 분인데. 어, 아. 3개월 전에 친구 됐다. 네, 노래방 안 가시고 그저께 갔다 오신 분인데. 밝다, 밝어. 어, 자꾸 뭐 먹는 거야? 진짜 방통인가? 다 먹은 거 줬어. 김부 가게 이게? 예, 네, 이거 오늘 먹은 거. 이거 엄청 팔렸다며? 네. 이것도 상 받았더라? 왜 또 하자. 아. 형도 이거를 밑반찬처럼 좀 놔둬. 이거를? 난 많이 먹었어. 아 그래? 이거 뭐야 나 처음 먹어봐. 좀 많이 먹으면 맛있어. 좀 씹다 보면 맛있어. 무슨 맛을 먹는 거야 이거? 좀 씹다 보면 맛있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아까 오빠 한 다섯 개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에 나이가 묻어난다. 일산 EBS 아니냐고? EBS는 저기 있지 않나? 옮겼어요. 양재. 옮겼어요. 우면산. 아, 일산도 이사 갔어. 그래? 옮겼어요. 어. 너 진짜 옛날에 갔구나. EBS인가 보다, 그러면. 나 옛날에 EBS 갔다가 꼬마 애들한테 반말 다 잘렸잖아. 응? 꼬마 애들한테 반말 다 잘렸잖아. 뭐라고 해? 알았어, 알았어 하다가. 알았어, 요로 해야 돼요? 네, 알았어, 알았어. 하다가, 어, 다음 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반말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 걔 6살인데 나는 그때 30몇 살이었는데 이쪽 또 반말 들었네 근데 응? 응. 전치한테 반말 들었네 응. 알 것 같아 이러니까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라 했지 비결 자 클로징 할게요 클로징 해야 된다니까 뭐 할 거 없잖아. 응? 인사해야지. 아, 뭐 해야지, 갑자기 나한테 뭐 대사 있는 것처럼 얘기해. 아까 인사도 안 했잖아. 인사해야지, 이제. 자, 배성재 텐. 오늘도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아, 다음 주는 어게인 주시은의 텐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집 코너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용국 씨 코너가 한 주 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좀 시원하게 계시다가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8월 13일 월요일 배성재 텐 들어서 감사드리고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드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들리나? 들리기 뭘로 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오 서비스 좋다. 그걸 이렇게 했어? 네. 오 이렇게 서비스 되게 좋은데? 근데 아 이 하얀색 예, 이게 마이크라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지 않게 정말 새 이렇게 새어나가서 아 조금 들 작게 된대 작게. 야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안 들리고 갑자기? 아니 안 들려줘야 돼. 그래야 본방을 들으시고. 그래. 아 그래요? 어, 네. 게임도 게임도 그 아이템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야. 얘는 착한 애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걸로 감사한 거지. 에어컨이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너무 큰 걸 이 좁은 데 두 개나 넣는 거야? 시래기가 조금...
이게 시래기야. 나만의 시래기가. 손님 맞네. 이 정도야 뭐. 어우, 몇 테이블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테이블이 맞냐? 다섯 테이블이 많아? 많이 좋아졌네. 볼까요?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생방으로 가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러 가야겠다. 내일은 최용수 감독. 됐나? 나와? 이거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 하나, 둘, 셋. 반나지?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돼. 에휴, 하늘 왜 이러냐, 진짜. 자, 병 따개네. 아, 이거 좀 앞으로. 알았어. 오빠 좀 낮춰줘. 하나, 둘, 셋. 야, 손님들한테 이거 주면 되게 싫어하겠다. 자주 온 분한테. 카스 하나 주세요. 이거 뭐예요? 오, 뭐야, 이거. 이거. 아, 바로 생방 가야 되지? 몇 시야? 시간 있잖아. 아, 너무 많이 먹고. 끌 게요. 힘 좀 해요. 이 틀은 뭐해? 시작 안 왔어. 될까요?